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은 다 들어가면 다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성 1호기 뭐 경제성 조작도 보니까 뭐다 우리끼리만 아는다 이렇게 하지만 내 죽을래 이런 게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조재현 씨가 이 선거 쟁송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주무르끓인 부분들은 100일 하에 이제 언제 드러나냐가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대개 이제 법률에 따르면은 법관은 헌법과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객관적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그런 조문이 있죠. 네네. 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주목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재검표 내내 타인이 보기에 마치 지시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나 인식입니다만은 한번더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박사님 또 객관적 양심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재현 대법관에게 그 마지막 변론을 할때그 객관적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관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 그것이 법관의 의무다.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무원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 제가 어제 재검표 하느라 좀 몸이 좀안 좋아져가지고요. 예, 어제 그 대중연설할 때는 상당히 얼굴이 창백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본 저번 것 중에 가장 얼굴이 좀안 좋았어요. 6.28 재검표 할 때도 좀 그때부터 몸이 좀안 좋아졌는데 아무튼 재검표 할 때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약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조재현 대법관이 지령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이유는 논리가 없었거든요. 논리가 없었거든요. 아주 왜냐하면 중요한. 판사는 논리가 생명인데 근거를 당연히 대야 될거 아닙니까? 근거를 대야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아니,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그러면 누군 되는데가. 지령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낌이 그렇게 왔었죠. 근데 사실 저도 사람을 많이 대해봐서 저도 이제 국세공무원 교육은 교수를 하면서도 그냥 제 공부만 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과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인간 세상의 군집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걸 해소하고 또 상승시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람 심리를 많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의 그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재현 대법관의 그 느낌은 내가 마지막 장벽이다. 내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군가가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23일 날 양산을의 재검표 진행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내린 판단은 아, 조재현 씨가 총대를 매기로 결정을 했구나. 그런 판단을 이제 제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든 간에 뭐 스스로 총대를 매야겠다는 생각을 할 리는 만무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권부의 대책회의 같은 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지시라든지 협조라든지 명령을 이렇게 하는 뭐 옛날에 우리 보면은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청와대는 큰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게 되면 뭐 안가에서도 모이고 해가지고 뭐 새벽회의도 하고 뭐 아침회의도 하고 오인회의도 하고 7인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상설적인 그런 권부의 핵심 세력들이 이 사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려진 오더가 있을 것 같다. 뭐 그게 추측이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 그거는 본인의 양심, 객관적 양심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인 거. 판결도 보면, 결정도 보면, 처분도 보면 말이 안 되는 결정 뒤에는 뭔가가 있어요. 결국에는
예를 들면 정관이 개입을 했거나 어떤 다른 권력이 개입을 했거나 뭔가 우리가 알수 없는 이유들에 의해서 어그러진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무고 또 야당 정치인들의 의무고 또 우리 법조인들의 의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제가 문의할 게좀 많아지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이 법조인이 아닌 시각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이렇게 법률에 대해서는 재판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이 허용되고 있구나. 그 언젠가 어느 칼럼에서 양창수 전 대법관이 그런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재량권이 많이 허용되기 때문에 정관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법조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좀 판단을 하고 계신지.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재판장은 법정에서는 왕입니다. 왕, 대통령도 아니고 왕입니다. 왕. 왕이고, 사실 뭐 모든 대법관이나 법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재판을 오래 진행하다 보면 자기가 왕이 된것 같은 몸에 그런 베이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판사를 너무 오래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을 하거나, 또 검찰은 또 상대적으로 또그 조직 논리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특정 직역군에 너무 오래 있으면은 그게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왕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생각보다 많은 판사들이 그런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아닌 판사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판사라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안 만나고, 판사라서 오히려 행동을 더 조심하고,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경계의식을 가지면서 또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판사일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또 왜곡된 판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사회생활을 너무 판사의 지위를 활용하면 사회생활을 또 많이 하다 보면, 뇌물을 받는 또 판사가 될 확률도 있고요. 법정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왕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법정에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 무조건 답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법조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인식도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재현 씨가 저보다 한 5년 정도 그 연장자니까 내가 조재현 씨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분은 이제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 이런 4.15 부정선거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확장됐는지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자식들이 유튜브 같은 걸 보니까 이제 우리 집애 같으면 아버지한테 정보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게 사전투표에 300만 표 이상 정도를 만들어냈으니 아버지가 굉장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또 자식 세대의 그런 명예라든지 생사와도 연결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정보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본인이 줄을 지금 잘못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어렵게 특수상고를 졸업해가 입신한 분이기 때문에 인생 말년을 상당 부분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런 종류의 가설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악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는 좌파와 우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떤 거냐고 생각을 보면은 뭔가 우파는 자기가 잘못을 하면 잠을 못 자요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모든 좌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극좌의 경우에는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오히려 남 잘못을 체크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그 모씨 외자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